호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GDP가 높은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주중에 막리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현지 한인 선교사들을 김선희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2018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순위 중 10위를 차지한 나라 호주. 특별히 시드니는 부동산을 포함한 각 가정당 생활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런 시드니에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경제적인 고충 또한 물가 상승만큼 높아져 갑니다. 몇몇 대형 한인교회를 제외한 소규모 교회는 호주 교회당을 빌려 운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사용에 따른 비용과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이 넉넉치 않아 생활비를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사역자가 많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쉽지가 않죠. 이제 이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생활비 보조 자체가 힘드니까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80명 정도의 교회에 있었을 때 사례가 주에 200불이었습니다. 근데 집세가 화장실 있는 방 하나 빌려서 같이 하는데 250불 들었어요. 호주 이민교회 사역자들은 목회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순 노동직을 선택하여 가계의 지출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들은 택시 운전, 청소, 페인트칠,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잇습니다. 소규모 이민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으로는 집세조차 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이 호주 이민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호주 이민교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시드니에만 300개 이상의 이제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 이제 스스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새벽 5시에서 9시까지, 그리고 2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9시에서 2시 사이에는 사람들 심방하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일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사역도 할수 있으면서 또 심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밖에 없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라고 불리우며 주중에는 험한 일을 마다 않고 주일에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호주 이민교회 목사들. 이들에게 청소일, 폐차장 일은 감사한 직업입니다. 어려운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민 온 어려운 환경의 성도들과 마음을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하면서 가족들 생활 전개하고 또 교회 사역도 뭐 회의를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헌금하면서 도리어 도우면서 할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분들보다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혼 돌보는 일에 사명을 갖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걷는 호주 이민교회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